미국 뉴욕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 호재를 맞은 유통주들의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 GM이 글로벌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는데 이 소식에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표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경우는 기술주들이 지난주 급락세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 넘게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1.46% 상승한 24,640, 그리고 S&P 500 지수는 1.55% 상승한 2,673, 그리고 나스닥은 2% 조금 넘게 올라서 7.81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최대 쇼핑 행사가 이어지고 있죠. 이 때문에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미국은 지금 현지 시간으로도 아직 월요일인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가 확인이 되면서 유통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I think it's been a great Black Friday for brick and mortar as well as online retailers. Thursday night, the traffic out was amazing. It was as good as I've seen it in quite a while. And the traffic was still out again Friday morning. 네, 특히 이번 쇼핑 시즌은 온라인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6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 늘어난 건데요. 그 다음 날에 진행된 스몰 비즈니스 세터데이, 중소기업 토요일 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2007년에 생긴 이후 처음으로 30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아직 네. 현재 시간으로 월요일이 끝나진 않았지만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에는 78억 달러의 매출 기록을 세울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미국 내 주요 유통기업들도 대부분 온라인 매출에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월마트와 아마존 등 대표 기업들도 지난해 대비해서 20%가 넘게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온라인 매출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유통주들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뉴욕주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띄웠습니다. 네. 네. 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GM도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죠. 네. 뉴욕 증시에서 GM 주가는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GM은 북미 지역 사업장에서 인력 감축과 공장 폐쇄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안에 모두 7곳의 공장을 폐쇄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 2009년 GM의 파산 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메리바라 GM 최고 경영자는 기자들에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으로 산업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GM은 그것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경기 하강을 우려한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GM은 북미 지역에서 총 14,700명을 감원할 예정인데요. GM의 이번 계획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I was very tough. I spoke with her when I heard they were closing. And I said, you know, this country's done a lot for General Motors. You better get back in there soon. That's Ohio. And you better get back in there soon. So we have a lot of pressure on them. You have senators, you have a lot of other people, a lot of pressure. They say the Chevy Cruze is not selling well. I say, well, then get a car that is selling well and put it back in. So I think you're going to see something else happen there, but I'm not happy about it. 네, 또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GM이 해외 공장 두 곳을 내년 말까지 폐쇄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GM은 앞서 판매 부진을 이유로 해서 유럽과 러시아, 인도 등지에서 생산 기지를 철수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구조 조정으로 연간 60억 달러의 비용을 GM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GM의 구조 조정이 한국 GM 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리 정부나 업계에서도 촉각을 기울이고 좀 지켜볼 사안입니다. 네, 자 오늘 유가 같은 경우는 반등했죠? 네, 최근 이제 국도로 이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지난 금요일에 7% 넘는 폭락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 2.34%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의 감산 기대 등이 유가에 지지력을 제공했는데요. 브렌트 유 같은 경우도 3%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김영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